조이고 댄스 캠페인 하자는 이게 국민을 또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닙니까?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의 문제입니다.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. 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조이고 댄스 캠페인 하자는 이게 국민을 또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닙니까?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죠? 조이고 댄스라고요?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이게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한 얘기입니다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또 있습니다.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이는 데 기여할 거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. 도대체 뭐 연구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힙니다. 이러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집행을 위해서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기를 요청드립니다.